부당 살아난 가참이, 단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예, 영어로 배우는 불교 18강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fter nearly 7 years of having heard nothing of his son, Suddhodana came to know that he was staying at Rajagha and that he was claiming to be enlightened. Overjoyed to know that his son was still alive, Suddhodana sent a messenger to ask him to return home. The messenger met the Buddha at the bamboo grove in Rajagha and was so enthralled in hearing the Dharma and then he decided to become a monk, completely forgetting to pass Suddhodana's message unto the Buddha.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시타르타 고타마가 이제 집을 나가 가지고 이제 입산 이제 출가해 가지고 이제 그 카필라와트에서는 이제 몰랐어요.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수도다나가 이제 정반왕이 이제 7년 동안 아무 아들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한 후 수도다나는 이제 그 아들이 라자가라는 건 이제 라자그리야. 이거는 이제 왕사성이라고 그러죠. 왕사성이 머무르고 있으며 그는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인이 아주 큰 그 말하자면 현자가 되었다는 건 이제 알고, 아, 그러나 수도다나 왕은 아들이 뭐 도를 이루고 안 이루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아들이,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말하자면 메신저를 이제 보냈어요. 라자가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고담한테, 시다르타한테 돌아와라 집으로. 그런데 그 메신저 신부름 간 그 신하는 라자가에 이제 그때 어디냐면 그 중림정사에 계실 때요. 중림정사. 아, 빈비 살아나는 자 왕이 이 말하자면 이 대숲에 있는 그 절을 이제 공원이면서 이걸 이제 그 제공해 드렸거든요. 에, 벨루아나라고 그러죠. 벨루아나. 거기에 이제 뱀부 그로브, 중림정사를 이제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그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듣고 그냥 수도다나 왕이 전달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에, more messages were sent and the same thing happened. Finally, in exasperation, Suddhodana commissioned Kaulidya to take the message, but told him that he had permission to become a monk only on condition that he passed the message to the Buddha. And so the Buddha came to know of his father's desire to see him. Shortly after, he set out for Kapilavatthu, accompanied by a large number of monks. 그래서 이제 메신저를 보내는데 소식이 없어. 가서는 그냥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전부 스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낼 때는 이제 격분했지, 수도다나 왕이. 그래서 이제 칼루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메신저에게는 이제 메시지를 일단은 전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승려돼서 좋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소망을 이제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많은 승려들과 제자들이죠, 함께 이제 카필라와트로 출발했습니다. 이런 얘기고. When the party arrived, they stayed outside the town in a park and in the morning entered the town to beg for alms. Beg for alms. 이게 참 이 승가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Only then did Suddhodana learn that the Buddha had arrived and was shocked that his son would sleep.
on the tree.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rather than in the palace. Man beggar in the street. Rather than feast at the banquet table. You are degrading your family's dignity. Suddhodana said, hardly able to contain his anger.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카필라 왓트로 갔잖아요. 왕사상에서 먼 거리거든요.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그 당시로, 이제,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의 이제 걸어서 가는 거니까, 걸어서 도보로 가야 되니까.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을 밖 공원에, 그러니까 궁성에 가서 자지 않고, 원래 출가 그, 수행하는 그때 그 승려들은 주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마을에 이제 들어와서 걸식을 했습니다. 걸식. 이게 걸식이란 게 이제 두 배그, 암즈라고 그러죠. 암즈. 닭발. 그래서 이제 이 닭발이 이제, 그래서 닭발이란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궁전이 아닌 나무 아래에서 자고. 그렇잖아요. 그 나무는 뭐 인도 같은 데서 큰 나무 밑에서 수행자들은 거기서 자거든요. 자고 이제 그 아내 말이지. 그 연애 테이블에서 어떤 잔치하면서 그런 그 음식을 아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서 구걸해가지고 베깅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그 얻어먹더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아버지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석가족의 어떤 존엄성을 이제 떨이고 있다고 숫도다나는 이제 분노를 이제 했죠. 세상에 말이야, 우리가 왕족인데 그 길거리에서 얻어먹고 다닌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나 출가 수행자는 그걸 얻어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서. 그리고 지금도 그 이제 지금 세계에서 닭발이 지금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 태국, 미얀마, 뭐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그런데 태국이 아직도 그 닭발 문화가 지금도 있거든요. 아침에는 모든 비구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제 그 닭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도 시골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닭발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중생들, 신도들의 어떤 고민을 또 들어주고 네? 거기서 또 즉답을 해주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테라와다 불교를 뭐 소승불교라고 그래가지고 얕잡아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매일 그 아침에 닭발을 가면서 또 그 중생들의 그 사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의 또 고민을 이렇게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The Buddha replied, Suddhodana, on becoming enlightened, one becomes a member of the family of the noble ones, and their dignity doesn't depend upon outward trappings, but on wisdom and compassion. Buddha did much teaching in Kapilavatthu and other towns, and many Shakans became monks, while others became enthusiastic followers of the Dharma while remaining in the lay life. After initial residence, Suddhodana listened to what his son had to say and become a once returner. 이게 또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수도다나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했죠.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은 고귀한 자의 가족이 되며 그들의 존엄성은 외적인 덫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와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전사계급인데 왕족이고 전사계급인데 세상에 그 밥을 얻어먹고 말이야. 나무 밑에서 자기 말해 되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수도다나 아버님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고귀한 자의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권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지혜와 자비가 그 존엄성과 권위는
지혜와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런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처님은 카필라와트와 다른 마을에서 이제 설법했죠. 하고 이제 부처님의 이제 설법을 듣고 많은 석가족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평신도 생활에 이제 머물면서 법을 열렬히 추종했습니다. 이게 따랐다 이거지. 불교 이제 부처님 이제 제자가 된 거죠. 실제로 출가해서 승려의 길을 이제 걷는 석가족도 많이 생겼지만은, 또 제가 그 석가족들은 제가 이제 불자가 이제 됐다는 얘기고, 초기 저항, 처음에는 숫도다나 정반왕도 이제 저항을 했지만 아들의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좀 느낀 바가 있고 일례자가 되었다. 일례자. 여기서 이제 once returner란 말이죠. 이거 이제 이걸 사카다가민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일례라고 그러죠. 일례 사다함이라고 사다함. 사다함. 이제 아라한까지 그 이제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그래서 사과문이 아버님은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사담이 되었다. 사담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고. The Shakans, Cleanliness and Pride eventually led to their downfall. Although Shakans were free to run their own affairs, they were controlled to some degree by their powerful neighbor to the west, Kosala. By the Buddha's time, Kosala had so much say in Shakan's affairs that once he actually described his homeland as being a part of Kosala. Now the Shakans are vassals of the king of Kosala. They offer him service and salute him, stand for him, do him honor and give him deference. 그러니까 이제 석가족의 시족과 자부심은 결국 이제 그런 뭐 자부심도 있고 했지만은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석가족은 자신의 일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지만은 서쪽에 강력한 이웃인 코살라. 그 당시 인도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16대국이 있었거든요. 16개의 큰 나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가족의 나라는 별로 그렇게 대국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코살라고. 뭐 요즘 코살라 뭐 그랬는데 이제 우리 코살라국에 이제 통제가 되었고, 코살라는 석가족의 일에 대해 너무 많은 이제 발언, 간섭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코살라의 또 이제 부처님 그 경전 이 설법 그 내용에서 보면은 카필라와투가 코살라의 일부라고 실제로 이제 발언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 석가족은 코살라 왕의 이제 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신국. 그들은 그에게 봉사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를 옹호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다르게 이제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처님 벌써 살아 계실 때 나라가 망해버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The Buddha's love of personal freedom, independence was probably influenced by his Shakan upbringing, and there is no doubt that he sympathized with the small tribal republics in their struggle to keep their independence from the authoritarian monarchies that were emerging at the time. 부처님의 개인적인 자유와 독립에 대한 사랑은 아마도 그의 석가족 양육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릴 때부터 그 이제 카필라와투 그 나라는 아주 민주적이었죠. 민주적.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이제 존중하고, 그리고 그가 당시 등장한 권위주의의 군주제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는 작은 부족 공화국들에 대해 그가 이제 공감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민주적인,
그런 또 독립성과 자유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When he heard that King Ajatasattu was preparing to invade the Bhatiya Republic, he asked Ananda, "Have you heard that the Bhatians hold regular and frequent assemblies? That they meet with harmony, and conduct business in harmony, and as usual in harmony?" That they abide by the decision they have made in accordance with tradition, that they honor, respect, revere, and salute their elders and listen to their advice, that they do not abduct others, wives or daughters, compel them to live with them, that they honor, respect, revere, and salute the Bhajan Sharins at home and abroad. And do not withdraw the support given to them and that proper provision and protection given to holy men so that they can dwell there in comfort and more will come in the future. Ananda replied that the Bhajan did do all these things and the Buddha said, for as long as they do these things, the Bhajan may be expect to prosper and not decline.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아자타사투 이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자그리야 왕사성. 그 왕이 바찌조 공화국을 침략할 그 준비를 이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 이제 아난다에게 이제 물어봤죠. 부처님께서 바찌족이 정기적이고 아주 그 빈번한 집회를 열고 또 그들이 조화롭게 만나고 조화롭게 사업을 수행하고 조화를 이루며 그들이 준수한다는 것을 들었느냐? 그들이 전통에 따라 내린 결정에 의해 장로들을 공경하고 또 존숭하고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 아내나 딸을 납치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강요하고 존중하며 국내의 바찌족 신전을 존경하고 존숭하며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공급과 보호를 주어 그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고 미래에 더 많은 것이 이제 올 것입니다. 아난다는 바찌족이 이 모든 일을 했고 이제 부탁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바찌족을 번영하고 세퇴하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는 그 말하자면은 이런 바찌죠. 백성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그참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나라를 왜 그렇게 또 정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이런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자타사뚜는 이제 빈비사라 아들인데 말하자면은 그 자기 아버지 까지도 그냥 옥에 가두고 이런 그좀 악랄한 왕이죠, 악랄한 왕. 전쟁을 좋아하고 말이야. It seems that King Pasenadi of Kosala wished to extend his influence amongst the Shakans, which he chose to do by demanding a Shakan noblewoman as a wife for his son. No Shakans want a daughter of theirs to marry outside the tribe, but at the same time, they couldn't ignore the wishes of their powerful neighbor. 그리고 이제 부처님 그 나라도 여기 또그 옆에 이제 호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호살라.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마가다하고 이제 호살라가 이제 그 대국 중에서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살라의 그 파세나디 왕도 또 이제 석가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원했죠. 그리고 또 석가족 귀족 여성을 이제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이제 요구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족은 원래 뭐그 동족 결혼인데 할수 없이
호살라에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 그 석가족 부족 밖에서 동족 내의 결혼 풍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웃 국가인 코살라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마하나마, one of the Buddha's cousins came up with a solution. He had a father daughter named Vassa Bhakatiya by one of his female slaves. And he says that this girl passed off as a Shakhan noble woman and given to king. Pasenadi's son in marriage. The trick worked. Vasakatiya was taken to Kosala, married and accepted into the Kosalan royal family. 아,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네. 부처님의 사촌 중 한 명인 마하나마는 이제 깨를 하나 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노예 중에 한 명을, 와사 바카띠아라고 하는 이제 그 딸을 이 소녀를 이제 석가족 기속여왕으로 이제 행세하도록 해가지고 파세나디 왕의 아들에게 이제 결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릭은 이제 효과가 있었고 와사 바카띠아는 이제 코살라로 데려가 결혼하여 코살라 왕가에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얘기고 eventually she gave birth to a son who was named Visuddhava and who became crown prince. When Visuddhava grew up, his wish to visit what he believed to be his Shakhan relatives, Kapilavatthu, but his mother persuaded him not to go, knowing that the Shakhans would treat him with contempt. Eventually, he did go and was bewildered by the cool reception he received. Not wanting to receive more disrespect, he soon left. But just after leaving Kapilavatthu, one of his attendants had returned to get the sword which he had forgotten. 결국 그녀는 이제 이두다바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는 이제 왕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두다바가 자랐을 때 이제 그는 카필라와투에 있는 그의 석가족 친척이라고. 이제 외가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어머니는 석가족이 그를 경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노예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갔고 실제로 이제 갔지만은 냉정한 그 환대에 그냥 당황했습니다. 더 많은 무례함을 받고 싶지 않은 그는 곧 떠났지만 카필라와트를 떠난 직후 그의 수행원 중 한 명이 거기 놓고 온 금을 얻기 위해 이제 돌아와야 했습니다. When he arrived at the assembly hall, he saw a slave woman mixing with milk the cistern which Vidudaba had said an accepted way of preparing something that had become ritually impure. The warrior asked the slave why she was doing this. Because the son of a slave has sat there, she replied. 그러니까 그가 집회장에 이제 그 칼을 놔두고 왔잖아요, 보금을. 그래서 차로 가서 이제 가니까 그 왕자인 이두다바가 앉았던 자리에서 이제 우유로 씻는 한 노예 여인을 보았죠. 이것은 의식적으로 이제 불결해진 것을 정화하는데 이제 그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 전사는, 이두다바 그 신하가 이제 그 전사가 너에게 왜 이렇게 우위로 씻느냐 이 자리를 그랬더니 너의 아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대답했습니다. So he asked her what she meant that she told him the whole story. When 이두다바 heard the truth that his mother was not a noble woman, but a common slave. His humiliation and fury knew to bound, and he vowed to that one day he would punish the Shakhans for their deception. Let them pour milk over my seat to prepare it. When I am king, I will wash the place with the blood of th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는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에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사실대로 말이야. 이도다바가 그의 어머니가 귀족이 아니라 평범한 노예라는 사실을 듣고 그 굴욕과 분노는 한계를 알지 못했고 언젠가 석가족의 속임수를 처벌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 자리에 우위를 부어 청결하게 하라. 내가 왕이 되면 그들의 마음의 피로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수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카필라 와토가 이제 멸망이 됐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죠. Toward the end of the Buddha's life, Iddhava did become king, and several occasions he marched with his army toward Kapilavata. Although on each occasion the Buddha was able to persuade him to turn back, eventually, though, Kapilavata and several other Shakan towns were attacked, and Iddhava had the personal satisfaction of having many Shakans massacred.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생애가 끝날 무렵 이제 노년에 이제 이두다바는 이제 왕이 되었고 여러 차례 이제 그 이두다바 군대가 카필라와투를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갔거든요. 그때마다 부처님이 그를 이제 만류했죠. 설득을 이제 했지만은 결국 카필라와투와 다른 여러 석가족 마을이 공격을 당했고 이두다바는 많은 석가족을 이제 학살하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이제 느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 after campaign, he marched back to Kosala with a load on the way back. The army compared for one evening beside the bank of a river, and during the night, a heavy and stormed stream sent a huge torrent. The river drawing most of Iddhava's army, the Shakans who survived the terrible massacre, rebuilt new small towns and tried to continue their lives. But their numbers decimated and their independence lost, they declined and remember today only because of one of their number, the Buddha.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그 전린품을 씻고 이제 코살라로 다시 행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군대는 하룻밤 동안 강둑 옆에 진을 쳤고 밤에는 더 많은 폭풍과 강아리로 거대한 급류를 보내 이두다바 군대 대부분을 이제 익사시켰습니다. 끔찍한 학살에서 살아남은 석가족들은 몇 개의 작은 마을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독립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숫자 중 하나인 부처님 때문에 이제 오늘날 기억이 되고 있다는 이제 이 얘기인데, 여기 이제 부처님 고향 카필라와토가 이제 망한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부처님이 말년에 이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로 이제 석가족은 거의 뭐 역사상에서 이제 자취를 이제 감췄는데, 지금 인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 석가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소가족의 또 후예들. 그래서 지금 그 대단합니다. 그 석가족 그 종친회 종문들이 이제 막 이렇게 결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제 불자로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석가족 후예들과 아소가족 후예들이.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